이어서 오디마크 3에는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기능이 새롭게 적용되어 있습니다. 두 개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버튼을 통해 해당 기능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. 새 버튼을 통해 두 개의 이미지를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휠 다이얼을 통해 변경시킬 수 있고요. 두 개의 이미지 중에 확대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성으로 확대 기능을 이용한 다음에 새 버튼으로 기존 이미지를 선택하고 큐 버튼을 통해 동일한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서 또 레이트 버튼을 통해 별점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촬영이나 또 인물의 표정 같은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비슷한 촬영을 많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사용성을 제공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과정들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PC 상에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능으로 평가가 됩니다. 해제는 뭐 마찬가지로 이미지 비교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